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경품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전 이러니까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죠. 상전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아니면 뭐 기업이 큰 기업이든 적은 기업이든 다 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게 상전이 이게 나왔으니까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그 시급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시급, 시간당 받는 수당 그런데요. 터무니없이 올려가지고 많은 상전들이 고난을 당하고 문을 닫고 상전들이 없어지죠. 상전들이 없어지면 결론은 일할 데가 없고 일하지 못하면 그 노동자들이 뭐 일거리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고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자 개인이 생산해내는 양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미국도 그렇고 다 붙여서 해보면 한국은 1인당 그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가치가 한 5천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살기 힘드니까 시급을 10,000원을 올려달라. 그러면 5천 원어치 일을 해놓고 10,000원을 달라 그러면 결론은 상전에게 야, 내가 살기 힘드니까 네가 돈을 벌든 상관없이 내게 10,000원을 채워주라라고 하는 건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전들은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 시간당 생산량이 5천 미만이더라고요. 그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느닷없이 거기다 8,000원, 10,000원씩 올려놓으면 이 상전들이 이 오너들이 되게 배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고용을 했으니까 네가 생산해내는 거는 한 5천 원 되는데 네가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10,000원 줄게라고 하면 상전은 문 닫아야죠. 이렇게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그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불쌍하지 않느냐, 자기 힘들지 않냐니까 돈을 더 주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결론은 상전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오늘 상전들이 나와서 얘기했어. 물론 상전들도 의와 공평을 통해서 그 자기 고용인들에게 자기가 벌은 거에서 나누어주고 좀더 생각해서 많은 걸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이 공존하고 협력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사회가 좋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가 경제가 좋아지고 또 살만하고 그렇죠. 요즘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시급을 올려가지고 일자리 없다고 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참 비극적인 얘기고. 이번 통계가 나왔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제 하위에 30몇 개 나라 중에 제일 하위, 35위. 모두가 이제 거지가 되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뭔가? 기도지요. 하나님 한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한 지도자를 다스려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힘써야 되는 것이다. 기도에 힘써도 항상이래 항상. 그저 이런 어떤 뭐 집회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때가 되어지면 그저 어느 때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반대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염려부터 하니까 염려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데 그 기도하기 이전에 염려부터 먼저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염려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열매대로 맺는 거예요. 심는 대로 맺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더 알아보면 베드로전서 5장 보면 5장의 7절에서 8절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어떻게 하세요? 우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겨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지 아니하면 여기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뭘 찾아요? 염려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는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를 그 얘기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참 더 염려하는 것을 많이 더 심어져가지고 여러분 염려하니까 어때요? 자고를 하니까 염려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더 생겨요. 처음엔 조금 염려하던 것이 그 다음날은 이만해지고 그 다음은 이만해지고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다니면서 그 누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걸 찾아서 그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깨어있고 뭐하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염려가 들어오고 쉬는 시간에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느 시간이든 그저 뭔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틈을 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깨어 있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도둑이 들어오지 않죠? 깨어있지 않고 잠들었을 때 조절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요? 늘 뭘 했냐면 전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생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순간이든 그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도하는 것이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영혼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아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뭐 비즈니스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만나게 하면 아 이것은 우연히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용되기 위해서 나 만나게 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어떤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전달 문을 하나님 열어준 것이다. 그러면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매임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감히 어떻게 그 로마 왕궁에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매임된 거 자기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그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하듯이. 아멘.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말을 할 때에 저들이 그말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막 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인데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말을 막할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해요. 왜냐하면 막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야,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라는 까진 적은 생각을 하고 얘기해요. 저는 말을 계속 말을 많이 하죠. 저도 옛날에 말이 많이 한 사람인데 하고 나면 후회해요. 돌아오고 집에 오면서 아 괜히 말을 많이 했다. 그 말을 많이 한 중에서 불필요한 말이 많죠. 예. 적게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금이 고르게 이렇게 변함없는 그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손에 뭐 덥다고 뭐 짠맛을 안 내고 뭐 춥다고 짠맛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짠맛을 내듯이 그렇게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말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각 사람의 마땅히 그 받을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그랬죠?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제가 아는 그 전사님 한분 계셨는데 같은 동창이에요. 그분은 이제 저희가 나이가 한 50이 돼서 신학교 왔고 저는 이제 젊은 데 가는데 그분은 늘 만나면 전사님 아 은혜가 있어. 전사님 너무 정말 멋지고 뭐 이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만나고 싶은 거야. 일부러 쫓아가고 싶은 거야. 한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위로 받기 위해서. 아, 장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사람 만나면 꽤 불편해. 라고 하는 것은 뭐 대화가 잘못되어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항상 은혜가 가운데에서 만남이 있어서 대화를 할때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 위로, 이런 것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어떻게 변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어요. 소금 언약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소금 언약.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소금 언약이지 계약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오케이, 너 취소해 안 해. 계약을 아무리 사인했어도 안할수 있는 거예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약속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하고 뭘 약속했지만 그럼 내가 네가 보기에는 네가 기분 나빠, 나안 해라고 할수 있어요. 언약은 그렇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언약은 상대방이 뭐 기분 나쁘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지켜지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뭐 이래도 하나님 그 언약을 저기 파기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늘그 약속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약 관계다. 소금 언약. 변함이 없는 관계라고. 하나님과 우리와 소금 언약으로 변함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언약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다른 인간 사이에서 맺을 때에도 그런 언약 관계를 맺어줘야 한다는 거야.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모임과 교회가, 단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거 사실을 믿어지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정원 교수인가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충격 본거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목사가 정말 제대로 못했구나. 또 많은 영혼들을 정말 뭐 교회를 떠나겠구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죄인을 죄인이라고 얘기 못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우대의 선조들은요, 저 강단에 서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믿음 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그냥 아주 그냥 철저하게 됐어요, 그때는.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새벽, 뭐, 금요, 철야, 뭐,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와서는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어떨까? 그래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얘기 못 한 거예요. 너 죄인이야. 지금 죽어. 그렇게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아,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가 쫓겨나야 되니까. 그저 달콤한 것만 주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어, 그래. 그냥 기도해 주고,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좀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죄인이야. 죽어. 라고 얘기했다면, 그가 그때는 기분 나빠서 떠날다 할지라도, 아,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난 죄인으로 죽겠구나. 어느 교회를 나가든,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내 교회 나갈까봐 그냥 위로하고, 죄인이라는 소리 못하고 이럴 때, 그는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좀 바쁜데 주일은 며칠 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좀 여유가 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줬다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비어간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 충격이었어요. 목사가 된 것이 나는 정말 가슴 아팠고요. 정말 나는 그래 했었던가. 당신 죄인이야.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라고 얘기해줬던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 죽어라고 얘기했던가. 적어도 그 말을 듣는 그는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주를 안 믿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앞으로는 그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한 영혼도 살리는 목회, 달콤한 것 줘가지고, 달콤한 것을 줘서 그가 떠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면 떠나고, 주일날도 그냥 뭐 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당장 지금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라고 얘기할 수, 사실은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아, 목사로서 본분을 다해야겠다. 이 시대가 교회를 다 떠나 있는 자들, 그들은 다 우리들의 책임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눈치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 하시는 것처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른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여 뒤에 이렇게 쭉 보면 1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런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종이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옆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다 협력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단체이든 그 리더가 있었고, 리더를 어떻게 해요? 다 존중하고 함께 그 일을 도모하고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 쭉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김정 목사님 있으면, 목사님 여기 리더면 누구든 그 목사님의 정말 교육 방침이 아니고 행정 방침에 따라주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는 관계 아닙니까?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래야지. 서로 뭔가 자기가 틀려고 하면 이거는 도대체가 그 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인터넷 방송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인터넷 방송의 리더가 목사님이면 거기에 협력하고 돕고 또 뭐를 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협력 관계를 가질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한 종이고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고 또 너희 사정을 내게 알게 하는 그 일꾼들, 이런 협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협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할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단체이든 그 일을 정말 이루고 있을 때한 가지 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상전이라는 게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러니까 그 고독한 그 상전에게 협력해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주의를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있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받고 사랑 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함께 이루고 그 뜻을 같이 따라서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방송국이 세계를 향해서 높게 솟는 방송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늘 항상 말씀 그 끝에는 축도를 합니다. 너희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을 함께 봅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그 복음을 증거하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함으로 복음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